항산화 물질, 산화 방지 물질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 산화 방지 물질, 항산화 물질이 우리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 활성산소를 처리해주는 산화방지 물질, 항산화 물질,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서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이 채식이 건강식으로서 중요한 이유는 사실 뭐 항산화 물질 때문에 채식이 중요하다. 그거 하나만 해도 뭐 충분해요. 그런데 이 동물성 음식에는 없고 식물성 음식에만 있는 식이섬유라는 물질이 있어요. 식이섬유. 옛날에는 그걸 섬유질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별거 아닌 걸로 그렇게 치부가 되다가 점점 의학이 발전할수록 이게 별거 아니게 보이던 식이섬유가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새롭게 인식이 됐습니다. 이 섬유질, 식이섬유라는 것은 동물성 음식에는 전혀 없는 건데, 우리가 식물성 음식을 먹을 때 일종의 탄수화물이기는 한데 우리 몸 안에서는 그 탄수화물, 그 일종의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수 없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걸 식이섬유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어도 우리 인간은 그거를 소화해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 그대로 식물 안에 있던 그대로가 유지가 되면서 그 섬유질 그 자체로서의 어떤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렇게 소화가 안 되니까 얘들은 대변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있어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이 수분을 함유해요. 수분을. 그래서 그 식이섬유가 대변 속에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대변이 품고 있어야 될 수분을 다 우리 몸에 뺏겨 버려. 대장이, 소장이 이 섬유질이 없을 때는 그 수분을 다 뺏어가. 그래서 흡수해 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똥이 어떻게 될까? 대변이? 대변이 너무너무 단단해지고 굳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변비증이 잘 와. 그래서 육식을 주로 할 때와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식물성 음식이 풍부히 들어왔을 때 똥을 넣어보면 뉴스타트를 시작하고 나서 대변을 보면 대변이 그냥 술술 잘 빠져. 가래떡처럼 그냥 그렇게 힘을 들일 필요 없이 쭉 앉았다 하면 쭉쭉 빠져나와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장 청소가 아주 말끔하게 돼. 아시겠죠? 그래서 식이섬유는 이 장이라는 것은 표면이 굉장히, 장을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위장인데, 위장세포를 이 표면을 조금 떼내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표면에서는 여기 구멍만 빵빵빵빵빵빵 뚫려 있어. 근데 이게 실은 구멍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위장이 이 장이 표면이 어떻게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고 또 나와서 또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위장을 비롯해서 모든 장은 이렇게 쫙 펴면 어떻게 굉장히 길어요. 그러나 이렇게 쫙 모아져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표면이 굉장히 넓고 장 길이도 굉장히 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일로 올라가면 여기가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식도죠. 그 여기서는 십이지장.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위장은 이 표면이 아주 굴곡이 깊고 그래서 모든 장이 다 그래요. 왜? 그래서 음식물 속에는 영양소를 잘 이제 흡수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자연이 이런 틈에 이런 불순물질이 많이 끼게 돼. 막 찌꺼기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섬유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찌꺼기들이 낀 거를 어떻게 항상 잘 닦아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에 이제 찌꺼기들이 많이 끼어 있으면 이제 육식을 주로 하면 채소에 있는 식물성 음식에 있는 식이섬유가 충분히 섭취가 안 되니까 이 찌꺼기들이 많이 끼어가지고 찌꺼기들이 많이 끼면 동물성 찌꺼기들이 많이 끼면 그 동물성 찌꺼기들을 좋아하는 박테리아들이 거기서 많이 자라요. 그래서 박테리아들이 잘 먹고 잔치를 잘 하고 잘 살죠. 들어야 되는데 방에서 듣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찌꺼기들을 먹기를 좋아하는 그 장내 세균, 박테리아예요. 장내 세균들이 많아지면 그 장내 세균들이 찌꺼기를 많이 먹고 아주 좋지 않은 물질을 분비해내요. 배설해낸다. 그 배설물과 그다음에 그 육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방 섭취량이 많아지죠. 지방 섭취량이 많아지면 그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을 소화해 주기 위하여, 뭐를 많이 생산해내야 되냐면, 담즙을 많이 생산해야 돼요. 이 간에서. 그래서 간에서 담즙을 너무 많이 생산해가지고, 담즙을 자꾸 십이지장으로 배설을 많이 보내줘. 왜? 그래야만 지방을 잘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담낭에 담즙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담낭 안에 여기 이제 담낭이죠. 요거는 간이고, 그래서 간에서 담즙을 생산해서 이 담낭으로 보내서 이 안에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삼겹살을 먹으면 이제 여기서 담낭이 수축을 해가지고 담즙을 일로 보내서 십이지장으로 보내요. 그 여기 있는 요게 이제 노란 거는 췌장이에요. 그래서 이 췌장이 이 위장, 요게 위장이고, 위장 뒤편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게 췌장이에요. 그래서 췌장에서도 지방을 소화시키는 물질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고지방 식사, 육식을 자주 하면 이
이 치장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담낭도 간도 다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 담즙을 많이 생, 그래서 이 담석증도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로 보내서, 그래서 담즙과 그리고 이제 담즙이 많으면 이제 그 찌꺼기를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런 나쁜 장내 세균들이 배설해 놓는 이런 배설물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아주 좋지 않은 발암물질을 생산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장암, 직장암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흡수가 되면, 장에서 흡수가 되면, 주로, 이제 전립선암, 폐암, 유방암, 난소암, 이런 것들이 많게 돼요. 그래서 이 과도한 육식, 이거는 참 나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뉴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 음식물 안에 이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대변의 그 부피가 커져요. 그래서 뉴 스타트를 시작하고 보면, 어떻게 보면, 야, 똥을 넣어놓고 보면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아시겠죠? 그거는 대변 안에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식이섬유가 수분을 함유해서 대변량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런 대변을 노야, 그런 대변을 이제 쾌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보고 나면 속이 시원하죠. 뻥 뚫린 것 같이. 그래서 그런 사람은 똥을 넣으면 대변량이 많은 것 같은데, 예, 그런 사람들이 즉 식이섬유의 섭취가 충분한 사람들은 그런 대장암이나 직장암이나 그다음에 유방암, 난소암, 폐암, 전립선암 이런 암들이 잘안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식이섬유의 섭취가 부족하면, 결국 찌꺼기가 많아져서 장 안에 나쁜 세균들이 더 많아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이 유산균을 많이 먹잖아. 유산균 또는 요구르트가 다 유산균이거든. 그건 우유를 살짝 삭히면 그 우유 안에 유산균이 살게 돼. 그런데 유산균은 우리 장 안에 들어가면 좋은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유산균이나 무슨 요구르트 같은 거를 먹을 필요가 없었어. 전혀 필요가 없어. 근데 요즘은 많이들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육식을 하는 게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육식을 하면 이 나쁜 세균들이 많아져서 유산균하고 장 안에서 경쟁을 해. 그래서 숫자가 많으니까 자꾸 이겨. 그래서 이제 일부러 유산균을 먹어주어야 될 그런 형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뉴스타트식으로 이런 식사를 하면, 식물성 위주의 식사를 하면 유산균이나 요구르트를 구태여 뭐 일부러 먹어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도
이 질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식이섬유라는 것도 결국은 동물성 음식에는 존재하지 않고 식물성 음식에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채식을 건강식의 그 중요한 요소로 삼는 거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3대 영양소의 균형. 그리고 식물성 음식에는 동물성 음식에 없는 여러 가지 중요한 성분들이 뭐 각종으로 다 들어있죠. 다양하게.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3대 영양소라 그러면 탄수화물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 있습니다. 이 3대, 그래서 이게 제일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균형이. 자, 이게 건물로 치면 탄수화물은 건축 자재하고는 상관이 없어. 아시겠죠? 이것은 완전히, 자, 이 건물, 뉴 스타트 센터라는 건물 하나를 운영하는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에너지 비용이에요, 에너지.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기름 떼고 전기 들어와서 냉난방 해야 되고 이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요. 우리 몸이라는 하나의 이 건물도 꼭 마찬가지예요. 에너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먹잖아요. 그런데 먹는 음식 중에는 이 단백질은 건축 자재라고 보면 돼. 건물을 하나 지어놓으면 건축의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별로 없어. 그래서 이 단백질은 너무 많이 우리가 섭취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방은 뭐라고 치면 좋냐 하면 벽 안에 들어가는 단열재. 이렇게 그래서 추위가 벽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여름에도 더위가 그래서 실내 온도를 항상 적당하게 유지해 주는 역할. 이제 그것도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제일 우리 이 사람이라는 한 인간을 하루 동안 살아 있게 하는데 들어가는 물질이 이건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될 게 에너지. 예. 에너지. 그래서 이 단백질이나 지방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 피부 세포도 내가 모르는 동안에 이 피부 세포 다 떨어져 나가고 안에서 새롭게 피부 세포를 만들어서 자꾸만 뭐예요 보충해 주니까 그런 게 단백질 필요하죠. 우리가 세수를 해도 피부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예, 칼로리로 따지면 이 단백질의 탄수화물이 예, 최소한도 60%에서 70%가 필요해요.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은 20%에서 15%
15%에서 뭐 많아봐야 20% 정도. 지방도 15% 내지 20%. 그래서 탄수화물을 70%를 섭취하면 단백질은 15% 정도만 섭취하면 돼. 네. 지방도 15% 정도. 이게 단백질과 지방이 20% 이상 올라가면 과잉이야.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아.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탄수화물이 예를 들어서 고깃집에 가서 고기만 구워 먹고 밥은 잘안 먹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탄수화물 공급이 부족해지고 단백질 지방의 공급이 이게 그냥 뭐 30%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균형이 깨지는 것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육식을 하면 세포들은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포들이 자, 산소도 충분히 안 들어오지. 왜? 심호흡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물도 충분히 안 들어오지. 수분 공급도 부족하지. 그 다음에 3대 영양소의 균형도 항상 깨져 있지. 그러니까 참, 우리 사람들의 몸은 살아남기 힘들어. 그러니까, 세포들이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이 되는 데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타트에 와서 이런 영양소의 3대 영양소의 균형을 이렇게 쫙 맞춰주면, 그래서 여기서는, 뉴스타트에서는 탄수화물이 70%, 거의 뭐, 65% 이하는 안 내려가요. 그러면 채식을 하는데도 단백질 섭취가 가능하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채소, 식물성 음식에는 마치 단백질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 사람들이. 아시겠죠?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이렇게 탄수화물이 70%, 이제 단백질 지방은 15% 정도는 다 있어. 예를 들어서 쌀, 그러면 쌀에도 단백질이 있느냐? 있어요. 쌀에도 8% 내지 9%가 단백질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 쌀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데 콩 종류에는 단백질이 20% 이상이야. 어떤 건 25%. 그래서 여기서는 현미밥에다가 뭐야? 각종 이런 콩처럼 콩을 조금씩 섞으면 충분히 15%는 충분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가장 적은 음식이 이제 과일 종류가 제일 적죠.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는 여기서 과일, 아주 단백질 양이 작은 과일과 또 뭐를 같은 식사에 먹으면 돼? 두부 같은 거. 두부는 단백질이 상당히 많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야.
야, 이제 균형이 딱 맞구나. 우리가 원하는 비율대로 영양소들이 섭취가 되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암세포들이 아하, 우리가 계속 암세포로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정상 세포로 돌아가자. 이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결국은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것은 뭐를 위주로 한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한 음식이 식생활이 가장 건강한 식생활이다. 이제 이런 확고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식물성 음식을 먹다가도 이게 또 이제 여기처럼 그 식단에 항상 균형을 맞춰서 먹을 수도 없고 하다 보면 단백질이나 지방이 혹간 가다가 부족할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부족하게 되면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알아요. 알고 이제 무슨 생선 생각이 난다든가 고기 생각이 날 때는 이런 조금씩 제가 얘기한 대로 무슨 장조림이나 이제 그래서 절대로 삼겹살은 그건 음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미국에서 먹는 베이컨 같은 거 이거는 와, 처음에 미국 가서 베이컨이 어떻게 그렇게 맛있던지, 예? 막 맥도날드도 막 맛있어서 막 이건 천국 맛이야. 그러다가 막 온갖 병에 다 걸려버린 게 제가 천식도 걸리고 뭐 역류성 식도염도 걸리고 뭐 궤양성 대장염도 걸리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예를 들어서 비타민C가 좋다. 그러면 막 비타민C를 고용량 먹고 막 그런데 몸에 좋은 거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된다. 그걸 구해가지고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아주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뭐 비타민 C도 알고 보면 너무 많은 양을 과하게 먹으면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옛날엔 비타민 C는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우리도 배웠어. 그런데 이제 무엇이든지 내 몸에 필요 이상으로 섭취가 되면 그거는 필요 이상으로 섭취가 되면 뭐를 못 받게 돼 있어. 생기를 못 받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화초를 심어서 뭐를 너무 많이 줘도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죽어요. 비료를 너무 많이 줘도 죽어. 생기가 안 와. 왜?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이 물도 너무 많이 주고 비료도 너무 많이 주고 그러면 영양 과잉이야. 그래서 이제 한때 여러분 한국에 무슨 열풍이 불었냐고 하면. 예, 네. 녹즙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렇죠? 집집마다 녹즙 그때 막 녹즙기 회사가 돈 많이 벌었어. 근데 녹즙기 지금은 그때 산 녹즙기들 다 어디 처박아놨어요.
그때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역동적이고 재밌는 나라야. 막 화끈하게 달아올랐다가 뭐요? 또 확실 뭐 한때는 또 자석료를 사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예? 막 뭐 좋다 그러면 막 히가닥 돌아가는 거야. 그게 다 뭘 몰라서 그런 거요? 생기를 몰라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유전자에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기의 존재를 몰라서 그런 것들이 뭐가 좋다 그러면 그게 헷가닥 헷가닥 하는 거죠. 아,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이라고 미국인들의 생명을 가장 많이 위험에 빠뜨리는 병이 있다면 그게 폐암입니다. 우리 한국도 이 폐암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폐암을 미국 사람들이 아주 아주 조심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야 누구누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드디어 폐암을 정복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유명한 정권이 돼.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마다 이 폐암을 어떻게 정복을 하냐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미국 정부 예산 세금을 들여서 폐암을 연구하는 데는 막대한 연구 자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폐암에 대하여 연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폐암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다가 뭐를 발견했냐고 하면 여러분 폐암 환자와 그냥 일반인 폐암에 걸리지 않는 일반인들 건강한 사람들을 뭐 피를 뽑아서 그거를 다 비교를 해봤어. 많은 사람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과학자가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폐암 환자의 피를 검사를 해보면 이 혈중 카로테인 베타카로테인이 낮아요. 베타카로테인이 어떤 거냐면 이런 주황색 색소가 베타카로텐, 당근, 주황색이죠. 그렇죠. 고구마, 호박. 네. 굉장히 흔해 빠진, 산화방지 물질,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폐암 환자들의 피를 뽑아서 보면, 다른 거는 건강한 사람들과 다 같은데, 이 베타카로테인 그 혈중 농도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예, 네,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과학자가 아닌 우리 일반인들은 그 말이 어떻게 들려요? 아, 베타카로텐이 부족한 사람이 폐암에 걸린다네? 이렇게 들려버려. 그리고 신문 기자들이나 방송 기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왜 폐암 환자들에서 베타카로텐 혈중 농도가 낮지? 그 이유는 뭘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해서 왜 폐암 걸린 사람들의 베타카로텐 혈중 농도가 낮은지. 섣불리 그냥, 폐암에 걸리는 이유는 뭐요?
베타카로틴 섭취를 섭취가 부족해서 그래. 이런 결론은 일반인들, 신문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론이 이게 참 대중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언론에서 잘못 발표를 한 거야. 베타카로틴을 많이 섭취하면 폐암이 예방된다 이런 엉뚱한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을 낸 근거를 어떻게 그 과학자가 발견한 베타카로틴 환자들 폐암 환자들은 혈중 베타카로틴 농도가 낮다는 걸 그거를 이제 증거로 삼아서 기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대중은 어떻게? 일반 대중은 와 그렇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베타카로틴은 식품 보조제로서 제약회사에서 그 베타카로틴 알약 약이 아니지 식품 보조제로서 이제 그 타블렛으로 만들고 있었어. 그게 막 불티가 나게 팔리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그 소문이 우리 한국까지 들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었냐면, 당근즙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와전이 자꾸 돼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그냥 난리가 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근즙을 마누라들이 당근즙 짜 먹이느라고 남편하고 자식들 짜 먹이느라고 그냥 맨날 그냥 집집마다 그냥 당근즙 가는 소리 소리가 많이 났다고. 그래서 사람들의 손바닥이 다 뭐예요? 노랗게 변하고, 베타카로틴 중앙색 이 색소가 이게 우리 몸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얼굴도 노래지고 막 그럴 정도로 너무 과하게 먹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는 와중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고 하면, 제약회사들이 이제 막 베타카로틴 알약이 막 팔리니까, 제약회사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지금 베타카로틴 알 타블렛, 이것들은 식품 보조제에 불과해. 이거는 약으로 분류가 안 됐어. 무슨 약으로? 폐암 예방약. 만약 미국 정부 식약청에서 이 베타카로틴 알약을 폐암 예방약으로 분류를 해주면 값을 훨씬 더 올려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식약청에다가 신청을 한 거야. 이거를 폐암 예방제로 재분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식약청에서 뭐라 그랬냐고 하면, 너희들이 만드는 지금 이 시중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그 식품 보조제로서의 알약으로 그 알약을 많이 먹기 때문에 폐암이 예방돼서 폐암 발생률이 낮아졌다는 것을 증거를 대라 이거야.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폐암 환자들의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낮다는 것밖에 증명한 것이 없지. 그래서 거꾸로 폐암 베타카로틴 알약을 많이 먹으면 폐암이 확실히 예방된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생산해내는 폐암 알약 베타카로틴 알약을 폐암 예방제로서 인정을 해주고 분류를 다시 재분류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근데 데이터는 없어.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해서. 담배를 꼴초로 피는, 왜? 담배 피는 사람들 폐암에 더 잘 걸리니까. 이 꼴초를, 예? 2만 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쪽 만 명한테는 뭐예요?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이고, 이쪽 만 명한테는 뭐예요? 그냥 밀가루 알약만 먹이면서, 너희들은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고 있다. 그렇게 해서, 10년을 연구를 해서, 그 10년 동안의 데이터, 그래서 나중에 10년 후에 보니까, 베타카로틴 알약을 실제로 먹은 사람들의 폐암 발생률이 어떻게 떨어지고 사망률도 떨어졌다는 것을 이쪽보다 베타카로틴 알약을 안 먹은 사람들보다 폐암 발생률이 떨어지고 사망률도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오라.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들이 오케이 그럼 하겠다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실험이 잘 안 되는 거야. 왜? 이 꼴초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야. 뭐를 언제 이거를 먹고 있다 다 또 그 실험 대상자들은 그거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뭐 꼴초들은 대충 뭐요? 대충 막 넘어가고 이래서 이게 참 힘든 거야. 그래서 언제 어디서 모여라.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피를 뽑고 그런데 잘 오지도 않고. 이래서 이제 예상 예외로 그 실험에 이제 동원되는 직원 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왜? 계속 편지 쓰고 이 지역에 있는 그 실험 대상자들은 어디서 몇 시에 모여라 하다 보니까 막 돈이 너무 들어가 인건비가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야 이거를 10년 동안 했다가는 연구 개발비로 인건비로 돈이 뭐예요? 너무 많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0년 했다가는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을 것 같아. 그래서 6년 만에 제약회사가 손들었어요. 손들고 식약청에다가 우리가 10년 하다가는 우리도 수지 타산이 안 맞다. 그러니까 지금 6년째 했는데 6년 한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식약청에서도 오케이. 6년 한 것도 참 오래 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봐가면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해 줄게. 그래서 이제 뚜껑을 탁 열어본 거야.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 비타민 C도 과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야. 아시겠죠? 그 결과가 미국 의사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Avoid. 대서 특필이 되었어. Avoid는 뭐예요? 피하라. 하지 마라. 뭐를 하지 말라? Adding beta-carotene to diet. 식생활, 음식 먹는 식생활에다가 beta-carotene 알약을 첨가하는 것을 하지 마라. 어디서? National Cancer Institute. 미 국립
암 연구소 연구 결과가 이게 나온 거야. 무슨 연구 결과냐 하면, 그러니까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는데 이게 더 해롭다.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는 보면 이게 토탈 모탈리티. 모탈리티는 전체 사망률이야. 5% 죽었다. 10% 죽었다. 15% 죽었다. 이거는 실험을 시작한 후 1년, 2년, 3년, 그렇게 6년까지 가는 거예요. 자, 사망률이 이 파란색 사망률은 베타카로테인을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야. 근데 이 점점점 보라색 점은 플라시보, 위약, 베타카로테인인 척하면서 그냥 밀가루 알약을 먹은 사람, 즉 베타카로테인을 안 먹은 사람. 자, 누구 사망률이 더 높아요? 먹은 사람들 사망률. 이거가 왜 그런지 아직도 설명은 안 됐지만은 이거는 베타카로테인을 폐암 예방약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오히려 해로운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봐도 여러분 결국은 이거는 적당히 모든 것을 적당히 섭취해야 된다는 그 뉴 스타트의 그 기본 여건을 여건으로서의 그 절제, 모든 것을 적당히 해야 된다는, 섭취해야 된다는, 그것에 위배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생기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결과가 암 발생률이 오히려 더 높아져. 그 지금도 우리 의학에서는 왜 폐암 환자들의 그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낮은지는 지금도 몰라요. 왜 그런지. 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을 가외로 더 섭취하게 해주면 폐암이 예방된다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과유불급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뭐요? 못하다. 그 진리야. 오히려 부족한 게 낫지. 과하면은 더 나쁘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좋은 거 먹어서 병 낫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병이 낫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적당히 절제를 해가면서 섭취하면서 생기를 받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약이란 것은 많아질수록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미국서 이제 베타카로틴 알약 이제는 안 팔려. 아시겠죠? 암 환자들은 16시간 간헐 주사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 갖고 나왔다는 사람이 많아요. 아, 간헐적 단식. 예. 간헐적 단식이 이제 여러 면에서 암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건강 상으로도 좋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가다가 맨날 하는 게 아니고 가끔 가다가 한 끼 또는 두 끼를 어떻게 굶어라.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거는 뭐라 그럴까? 제 생각엔 이래요. 이런 그 이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지. 왜? 사람들이 너무 영양 섭취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나빠. 그건 확실해. 그래서 그런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가끔 가다가 한 끼 또는 뭐예요? 두 끼를 굶어라. 그러면서 운동을 해라. 그래서, 그런데 뉴 스타트 식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저녁 식사가 상당히 간단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런데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더 많이 먹고 싶어 해.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에 나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은 제가 볼 때는 강제적 절제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많이 참아야 돼. 먹고 싶어도. 배고파 죽겠다. 지금 단식해야 돼. 그런데 그 정도의 간헐적 단식을 할 만큼 그 정도의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해요. 그 사람들은 다 뉴스타트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러나 그런 강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맨발 걷기 아시겠죠? 맨발 걷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깊이 연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너무 뻥도 너무 많아. 요즘은 그 ChatGPT라는 게 와서 그걸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이제 제가 보는 그 뭐랄까 그 맨발 걷기의 이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꽉 받으면 베타파가 그렇죠 나쁜 그 생체 전자파가 나를 지배하잖아 그럴 때 그 나쁜 전자파들이 빨리 어떻게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도움이야. 그래서, 이제, 맨발로 걷는다는 말은, 제가 볼 때 맨발 걷기에 이점이 있다면 뭐냐 하면, 저는 이 피뢰침 올리기. 아시겠죠? 그래서 벼락이 치면 굉장히 파괴적인 전류가 흘러. 그렇죠? 그거를 건물, 높은 건물들이 이제 이 벼락을 맞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피뢰침을 해놓으면 그걸로 전류가 쫙 들어가서 그 전선을 타고 땅으로 들어가서 지면으로 퍼져버린단 말이야. 그런 측면을 저는 제일 그 맨발 걷기에 이점이 있다고 저는 봐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왜냐하면 막 뚜껑이 열렸다 막 걱정이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 뭐 이제 이렇다면 내 몸에 막 이 뇌파가 베타파가 맨 계속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발 걷기보다 더 좋은 게 뭐냐? 그거는 목욕이야. 네. 따뜻한 물에 뭐요? 들어가 있으면 온 몸의 피부로부터 뭐요? 그 나쁜 전자파가 발산이 돼서 그래서 이 온천을 한다는 게 온천수가 좋아서 내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온천을 한 온천은
지열로, 땅의 열로 데워진 물이 온천이지.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불을 떼서 데우는 거나 지열로 데우는 거나 같은 따뜻한 물이야.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유황 온천 그래요. 여러분 유황 온천 들어가면 유황 냄새가 확 나. 그 별로 좋은 냄새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런데 왜냐면 그리고 유황은 어느 정도 독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 피부병 해가지고 뭐 박테리아 이런 것도 죽여. 그럼 우리 그 유황 온천 물을 우리가 마시면 안 돼. 그런 물에 들어갔다고 유황이 우리 몸에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이치에 어긋나.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의 그 생각이래. 아, 유황 온천 물에 들어가면 피부병도 낫는다.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야. 아니야. 피부에 붙은 나쁜 것들이 뭐예요? 유황의 독성 때문에 죽어서 그런 거지.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유황물을 마시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왜 건강에 좋겠어? 그래서, 제가 그 온천탕에 들어가서, 따뜻한 온천탕에 들어가서, 아, 푹 쉬었다. 그러면 우리 기분이 좋아져, 안 좋아져? 아, 예, 그 따뜻한 목욕탕 물에 들어가면 기분이 절로 좋아져. 아, 그 이유는 여러분 물 속에 내 몸이 그것도 따뜻한 물에 담궈진다는 것은요, 우리 몸이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엄마 배 속에서 생겨나서, 자궁 속에서 생겨나서, 그 엄마 배 속에 있던 그때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장 뭐요? 걱정, 근심도 없고 행복한 때야. 그래서, 그런 배 속에서의 그 행복했던 체험, 그리고 그게 또 엄마의 사랑 속이야.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하 우리 아기가 내가 생겼어. 엄마가 자꾸 사랑을 보내줘. 이제 그런 우리의 그 옛날에 어릴 때의 체험, 그런 체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아주 행복했던 느낌이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느끼는 뭐요? 조건 반사야. 그래서 와, 그래서 이제 우리 목욕탕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욕탕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 물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느낌이 좋아. 그런데 그러면서 유전자가 켜진다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알파파가 된다니까. 그래서 나쁜 베타파가 어떻게 쫙 물속으로 퍼져나가고, 알파파가, 여러분, 남편이 지금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왕창 받다가 집에 왔어. 그런데, 이제 퇴근하기 전에 마누라가 이제 남편하고 통화를 한 거야. 여보, 오늘 어땠어? 아, 오늘 골치 아팠어. 오늘 스트레스 왕창 받았어. 그러면 이제 마누라가 무슨 생각을 해? 아, 여보, 물 받아 놓을게. 물 받아 놓을게라는 말 들을 때부터 스트레스가 풀려. 아시겠죠? 우린 자꾸 물질로만 생각해.
그래서 남편이 들어와서 아유 피곤해, 아유 스트레스. 그래서 부인이 뭐야, 여보, 딱 온도 적당해서 부인이 손을 넣고 해서 온도도 적당히 맞췄어. 그래도 딱 물 받아서 이렇게 푹 담고 빨리 들어가자. 여보 고마워. 당신이 최고야. 내가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까 하면서 물 속에 들어가면 뭐요? 이게 정신적으로 그 마누라의 정성, 그렇죠? 이게 다 담긴 것을 내가 느끼는, 그 사랑을 느끼는, 그 때문에 베타파가, 직장에서 받았던 베타파가 그 사랑 때문에, 그 느낌 때문에 뭐 알파파로 쫙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축적된 이런 베타파가 가장 충분하게 빠져나가게 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목욕이야.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일본 국민이 최장수국이었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목욕이야. 그 사람들은 집안에 반드시 목욕통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나무 목욕통. 그래서 그 들을 눕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앉아요. 목욕통 안에 이제 의자가 있고. 좋죠. 그래서 목욕을 하는 게 가장 좋고, 맨발로 걸어도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던 나쁜 생체 전자파가, 결국 피뢰침 현상처럼, 나쁜 전류가 땅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땅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은 내가 알파파냐 베타파냐로서 결정이 돼. 그래서 그 알파파 베타파의 요소가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의 유전자에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텃밭에 가서 이제 흙을 만지고 그다음에 식물 잎사귀도 만지고 이러면서 그 만지면서 식물을 이렇게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그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접촉도, 이 접촉으로 인해서 나쁜 전자파가 빠져나가는, 예, 이제 그런 측면이지. 제가 이제 자꾸 뭐 땅에서 뭐 나오는 자유전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유전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 그 자유전자가 들어온대요. 그거는, 들어와서 활성산소를 뭐 파괴해준다. 그 이론은, 저는 도저히 인정해 줄 수가 없어, 과학자로서. 그래서 왜 자유전자는 그 예를 들어서 그 굉장히 그 외부에서 에너지가 많이 가해졌을 때 이제 그 전기가 통하는 도체, 그 어떤 특수한 금속 같은 데서 그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전자 활동이 너무 빨라져서 전자가 가끔 하나씩 튀어나온다. 그런데 그게 튀어나와서 내 속에 들어온들, 그리고 그 이제 자유전자가 나올 만한 곳은 어디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우리 지구 한 가운데 있는 뭐예요? 그게 그 불
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금속, 녹은 액체 덩어리고 막 이게 막 하다 보니까 그거는 땅속 깊이 깊이 있어. 거기서 자유전자가 나온다. 그것이 내. 그래서 제가 쭉 검색을 해보니까 자유전자 이론은 진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맨발 걷기의 가치는 내 몸에 있는 나쁜 베타파가 땅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그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건강해.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맨발 걷기를 매일 매일 한다는 것도 그거 굉장한 열심이 있어야 돼. 예? 6시간 걸어. 사례는 뭐든지 있어요. 그 정도로 내 암 치유를 위해서 좋다는 것은 내가 악착같이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 성격 때문에 나요. 아시겠죠? 왜? 흐지부지 안 하니까. 왜? 이때까지 내가 잘못했던 거 다 이제 안 할게. 담배도 끊어. 그렇죠? 그리고 음식물도 건강식 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 보면 뉴 스타트 하는 사람들이야. 예, 다들. 예. 그래서, 저도 그래서 실험 삼아 한번 해봤어. 저기 가면 황토길이 있거든. 그 척산 온천, 그 좋죠. 소나무 숲에 이렇게 황토길 만들어 가지고 해보니까 기분이 괜찮더라고. 예, 그래서 야 이거 할만하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걷고 그다음에 차 타고 센터 쪽으로 오다가 보면 조격공원이 또 있어. 그래서 거기서 조격하고 그래서 야. 그래서 조격이라는 것이 사실 땅으로 생체 전류가 퍼져 나가는 것보다 물이 더 잘 빠져나가요. 그래서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조금 황토길도 촉촉해야 돼. 그래서 일부러 물도 뿌리고 그러니까 이 조격이 꽤 괜찮은 거야. 그래서 그 모래 물 뭐 조격 뭐 황토길 이게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 진짜 차이는 마음에서 나요. 저는 박사님 꼭 맨발로 걸어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맨발을 그러니까 이게 꼭꼭 찌르는 것도 있고 약간은 스트레스야. 아시겠죠? 발 다칠까 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발을 신고 조금 힘든 그 맨발 걷기를 하면 길이 편편해야 돼. 오히려 신발 신고 노력바위 갔다 왔다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와 뭐 발바닥에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아니 맨발 걷기 하니까 괜히 조금 피곤하더라고. 왜 한 발짝 한 발짝 뗀다는 것이 또 뭐 조그만 돌멩이가 또 찌를까 봐 그래서 생체 전자파를 좋은 알파파로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식생활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에서 끝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더 식생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저 책, DNA 책에 보면 식생활에서 상당량을 제가 할애를 해놨는데 그 정도로 너무 자세하게 알아서 신경 쓸 것까지는 없다는 생각이고 식생활을 하시 건강한 식생활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말씀드린 이 차원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래도 관심 있으시면 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